안녕하세요. 학생 참여 중심 원격 수업에 다가서다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 협업하는 수업 만들기 강의를 맡은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사 정명근입니다. 지금 원격 수업 상황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다양한 원격 수업을 시도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이제 등교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PC와 모바일 중에 학생들은 무엇이 익숙할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IT를 다루는 소양 수준에는 무엇이 더 맞을까? 그리고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수업에 가장 적합한 툴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학생들이 PC하고 모바일 중에 모바일에 더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가정에 컴퓨터를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모든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굳이 뭐 컴퓨터실에 가지 않고 바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패들렛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은 무료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교실에서 좀더 쉽게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는 그냥 윈도우에 깔려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크롬 웹브라우저를 써야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뭐 패들렛이나 아니면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요새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뭐 빅캔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업 툴, 온라인에서 협업을 할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쓰기 위해서는 크롬 웹브라우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보시면은 자, 브라우저 마켓 쉐어 월드와이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간단히 보면요. 여기 1등으로 나와 있는, 예, 요 연두색 선 보이시나요? 한 60%가량이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예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예, 전 세계 60% 이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화면에 작게 보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2020년 3월 1.71%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전 세계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국내에서도 크롬 웹브라우저는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좀더 많이 쓰고 있긴 하죠. 예, 한8% 미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계정 동기화가 돼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내가 이전에 쓰던 기록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반면에 로그아웃을 해버리면은 그 컴퓨터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기록들이 전부 다 쉽게 사라지는 거죠. 이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웹브라우저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뭐 이렇게 웹을 쓰다 보면은 뭐 이거는 앞으로 뭐 지원하지 않으니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경고 문구도 요즘엔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참에 지금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크롬 웹브라우저로 넘어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할 도구, 플랫폼은 바로 패들렛인데요. 패들렛.com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검색창에다가 패들렛이라고만 한글로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협업 툴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자료를 보관하거나 정리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웹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의 모습인데, 지메일 계정 가지고, 지메일 계정이 아니어도 되지만,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메뉴가 떠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쉽게 이해되는 메뉴만 건드려 보세요. 여기 패들렛 만들기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형태가 뜹니다. 이거 되게 다양하네. 이 중에 뭘 해야 되지? 잘 모르시면 그냥 첫 번째 거. 요거 벽으로 된 형태.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선택하시면은 그냥 포스트잇처럼 다양하게 막 이렇게 메모가 정리되는 형태고요. 나는 마인드맵 형태로 쓰고 싶다. 이러면은 캔버스 그림에 이렇게 약간 마인드맵처럼 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형태는 요 선반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 분야별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실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6월 26일에 선생님들하고 원격 연수를 진행할 때 썼던 패들렛인데 강의를 이걸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그래서 미리 카테고리를 몇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냐면은 여기 행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카테고리가 바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몇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수업이라면은 여기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다가 글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수 시작 전에 기대하는 점, 뭐 이렇게 글을 남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글을 남겨놓는. 만약에 수업이었으면은 오늘 수업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점을 남겨놓으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놓는 거죠. 선생님은 그 질문을 보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답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프닝이라고 전 적어놨지만 디딤 영상이나 뭐 사전 수업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미리 글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 글을 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반 형태의 패들렛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뭐벽 형태. 예전에 몇년 전에 4학년 학생들하고 했던 것 같은데 과학 시간에 했던 겁니다. 과학 수업에서 화산과 지진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그냥 막 글을 남긴 거예요. 글을 남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은 글이 전체 학급에서 찾은 정보들이 전부 다 보이니까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각자 정리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글을 남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들렛에서는 항상 요 더하기 버튼을 찾으면 돼요. 더하기 버튼을 찾으면은 바로 포스트잇 같은 게한장 뜨면서 여기 포스트잇이 한장 떴죠? 그냥 제목하고 글을 남기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에게 서로 공유가 되면서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업 용도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각종 자료를 스크랩하는 용도로도 써놔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IT 관련 스크랩. 최근에 원격 수업이 생기면서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는 자료가 생기면은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 자료는 좀 내가 기록해 놔야겠다 이러면은 그냥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요 관련 카테고리에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링크 붙여넣기 해서 올려놓으면은 바로 이게 스크랩이 되는.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거 내가 수업 때 써봐야겠다 이런 싶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패들렛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계속 자료를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패들렛은 사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때는 패들렛 개수가 3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무료로 쓰셔도 가능한 게 제가 패들렛에 가입한 게한 5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무료로, 당시에는 무료로 한 패들렛을 7개를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4년, 5년을 계속 돌려서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패들렛을 쓰시다가, 내가 이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다 찼다. 그러면은, 요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미지로 저장, PDF로 저장,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해서 이건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패들렛 초기 화면에서 이 패들렛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쓴 패들렛은 저장한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들렛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무료로 가입했을 때
보드를 세 개밖에 못 쓰니까는 어떤 식으로도 좀 보드를 늘릴 수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메일 주소가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구글에서도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만드실 수가 있고 여러 개를 만드신 걸 가지고 각각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개 정도의 메일 주소를 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쓰시면 아홉 개의 보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쓰신다면은 한 학급에서 1년을 쓰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학년도에는 또 이제 이전에 쓰던 자료는 저장해서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패들렛 사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도구 이제 최근에는 참 많이들 쓰실 텐데 몇 가지 그냥 팁을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뭐 구글 설문지를 만들 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내가 로그인한 계정이 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요 구글 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와플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이 와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뜨죠.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도구들을 위로 올려놨어요. 선생님들도 보면은 이 중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밑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주 쓰는 도구들을 위로 올려놓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를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데, 우리는 교사다 보니까는 이런 자주 쓰는 도구들을 위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바로 클릭을 하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열리고 구글 문서가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평소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보시면은 그 접속이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이라고 왼쪽에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각종 구글 도구들을 바로 새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구글 설문지까지도. 아직도 구글 설문지를 만드실 때 검색창에다가 구글 설문지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 오면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혹은 구글 설문지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서를 만드셔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 칸을 만들어서 네모 칸마다 번호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지를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죠. 자, 공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링크 보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눌러 보시면은 뷰어로 되어 있으면은 보기만 하는 거죠. 상대방들이 편집을 해야 되니까는 편집자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이 공유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이 복사된 주소를 선생님이 이용하시는 플랫폼 뭐 클래스팅이나 밴드나 이학습터나 이런 데다가 공유해주면은 학생들이 이 주소를 눌러서 이 문서에 접속할 수가 있겠죠. 핸드폰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번호에 있는 네모 칸에다가 학습 주제에 맞춰서 저는 지금 예시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문장을 적어보거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 번호에 있는 네모 칸에다가 이제 막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이걸 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서로 약속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번호에 맞는 네모 칸만 편집을 한다. 이런 약속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몇번 연습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건 쉽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편집을 하면은 선생님은 그걸 보고 나중에라도 실시간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댓글을 다시면서 동생을 이불에 잘, 동생을 곰에 잘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부분을 찍어서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그래서 학생 간에도 서로 댓글을 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구글 문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어떻게도 할수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서 슬라이드 하나를 한 명의 학습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냥 대충 해보겠습니다. 이름 이렇게 하고 편집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살려서 동시를 써보세요. 자, 그리고 동시 쓸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까요? 포스트잇처럼 네모칸.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학생 수만큼 예,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왼쪽에 번호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번호의 슬라이드에 가서 이 학습지를 작성하게끔 이런 식으로 학생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쓰면서 학생 전체 과제를 선생님이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프리젠테이션이 협업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구글 문서는 한 장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편집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렇게 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구글 문서 도구는 공통적으로 한글 글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 글꼴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꼴 메뉴를 보면은 영문 폰트가 있는데 저는 이미 다 추가를 해놨거든요. 선생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글꼴 더보기를 누르시고 글꼴 창이 떠요. 여기에서 문자 메뉴에서 쭉 내려보면은 한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글 글꼴이 여러 개가 떠요. 저는 다 추가를 해서 파란색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선택만 하면은 글꼴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글꼴 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가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글꼴 폰트에 영어로 나와 있지만은 한글 글꼴이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도연체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예쁜 한글 글꼴이 추가가 돼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큐트 폰트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미리 해두 한 번만 해두시면은 선생님이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도 구글 크롬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은 자동으로 글꼴이 호환돼서 추가가 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꼴은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컴퓨터실 가가지고 한번 학생 계정에서 추가를 해두면은 학생 핸드폰에서도 이 글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글꼴을 추가하셨다면은 내 스마트폰 구글 계정에서도 요거 이 글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고서를 꾸미거나 선생님이 구글 프리젠테이션, 구글 문서 이런 걸로 학습지를 꾸밀 때 훨씬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강의 내용의 일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용하시면서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메뉴도 다 한글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사례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구글 문서로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데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수학여행 일정을 짜는 프로젝트 학습이었는데 학생들이 모듬별로 제가 이렇게 구글 문서에다가 내용을 만들어서 모듬별로 공유를 해줬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수학여행을 이렇게 코스를 짜고 싶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우리가 전철역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글 달기 기능으로 구글 문서에서도 소통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문서에서 협동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가지고 학생들이 각자 같은 문서 안에다가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꾸미는 거죠. 꾸민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같은 걸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도 제가 그냥 이게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엑셀 함수처럼 합산하는 내용을 이렇게 함수를 넣어놨어요. 수식을.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모듬은 이 노동인권 수업할 때
이런 것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자동 합산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내용 가지고 나중에 품의해서 아이들한테 모둠에게 준비물을 제공해 줬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비하 비율 가지고 그래프 만들고 이런 거 했던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모둠별로 이렇게 자기네들 용돈 사용한 거를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공유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합산이 되게 저는 수식을 또 넣어놨고, 이 내용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반의 수학여행 동안의 용돈 사용을 비하 비율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그래서 평가를 해봤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짧게 사례만 보여드렸고요. 또 구글 도구를 활용한 이렇게 협업이 소통의 기능은 일단 공유를 활용하셔야 되고, 공유문서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그 안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게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 구글 클래스룸을 쓰지 않으시면은 그 공유 기능을 통해서 협업 문서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사용하신다면은 개별 과제를 제시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학생들 개인별로 그의 학생들에게 맞는 피드백을 좀더 구체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마무리한다면은 온라인이라서 뭐더 특별한 게 아니라 온라인이지만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해왔던 수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좀 간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협업 툴은 사실 큰 종이, 전지나 이절지 같은 큰 종이에 사인펜과 포스트잇을 주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는 온라인상에서 그걸 쉽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오늘 제가 그 패들렛과 그다음에 구글의 문서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기초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할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더 멋지게 실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